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박문땡입니다. 오늘은 만드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요즘 비싼 물가 시대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중식 비스무리한 느낌을 내게 해줄 게살버섯 계란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집게 사장에 온기가 남아있는 게살이나 크래미를 먹을 만큼만 준비해줍니다. 저는 다섯 조각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크래미는 칼 옆면으로 으깨주거나 대충 손으로 찌뜯어주시면 됩니다. 추가로 요즘 끝없이 치솟는 물가 사이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탑블레이드 버섯을 작은 한 봉지 준비해가 밑동을 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추가로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하는 계란 새알을 톡톡 까서 넣어주고, 만약 이렇게 계란 껍질이 들어갔다면 숟가락으로 빼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. 그러고 계란을 잘 풀어줍니다. 이때 계란에 맛소금을 살짝 넣어 밑간을 해주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. 이제 중식 느낌을 내게 해줄 만능 소스인 굴소스를 한 스푼 넣어주고, 국민 소스인 돈가스 소스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추가로 후추 조금 톡톡 뿌려주고, 물을 두세 스푼 넣어 촉촉하게 만들어준 뒤 양념장을 잘 섞어줍니다. 섞어. 이제 팬에 식용유를 두세 스푼 둘러주고, 대파를 한 줌 가득 나올 수 있도록 잘게 썰어서 다 넣어주고, 준비해둔 집게 사장에 살점과 팽이치기 버섯을 다 넣어줍니다. 그러고 센 불에서 튀기듯이 빠르게 익혀줍니다. 찌글찌글.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버섯에 숨도 죽고 어느정도 노릇해지는 부분이 보인다면 만들어둔 만능 소스를 다 부어줍니다. 그러고 양념이 묻을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저어서 섞어주고, 그 위로 계란물을 싹 부어줍니다. 계란물은 팬 겉면에 부풀어오는 부분만 가운데로 보낸다 생각하고 익혀주시면 됩니다. 다 됐으면 뜨끈한 흰밥 위에 다 얹어줍니다. 추가로 막 케첩이나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간단하게 중식 느낌 나는 게살버섯 계란덮밥이 완성됩니다. 인자 한 숟가락가 한 무보면 비주얼은 이래도 맛은 기가 막힙니다. 만드는 시간도 10분 이내로 빠르게 만들 수 있고, 시간은 없는데 저렴하게 한 끼 때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딱 한 성기입니다. 날 쏘고 가라. 빵야.